CBS TV가 설 연휴를 앞두고 CBS 소년소녀 합창 단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 집을 찾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린이들에게 새해 덕담을 건네는 한편 위안부 문제를 어렵게 만든 정부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일 위안부 협의 이후 오히려 일본 정부의 망언 행보가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일 위안부 협의 직후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증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 기구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이 거셉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최근 CBS TV 보도 특집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 협의는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성토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할머니들 몸값 받아서 재단을 만들려고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그 자리에 평생 있을 줄 아느냐며 대통령의 태도에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봐 평생 있을 줄 압니까? 우리들 생각 안 해도 좋아. 아베가 뭐 평생 그 자리에 있을 줄 압니까? 일본 정부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해 빌미를 제공한 우리 정부를 향해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협의 결과를 설득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들은 설날 세배를 드리기 위해 쉼터를 찾은 CBS 소년소녀 합창단 어린이들에게 새해 덕담도 잊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같은 꼴당하지 말고 그냥 정말 좋게 자라서 이 나라에 그래도 큰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이 떠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할머니들에게 새해 소망을 여쭙습니다. 죽기 전에 전 세상을 좀 보고 하루라도 다리 쭉 뻗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게 소원이라요. 싸움 없이 편안한 세상이 돼서 그래도 정말 이 나라에 살 만난다 할 정도로 식구들이 살아야 좋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설맞이 표정을 담은 CBS TV 보도 특집 소녀들의 까치까치 설날은 오는 8일 저녁 9시 50분 안방을 찾아갑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